안녕하세요. 3주 전 일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 어메이즈 BPB라는 시계인데요. 이게 한 1년 넘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사진처럼. 네. 그래서 여기를 본드로 붙여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방수가 안 되니까 이 기회에 시계를 새로 살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코스펫 프로브입니다.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알리에서 $27 주고 샀는데 제가 그 여름 할인 기간을 놓쳐서 이 원래는 $24에 살 수도 있는데 27달러에 구매를 했고요. 배송은 11일 만에 왔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쇼핑으로 해서 되게 빠르게 왔죠? 아무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시계를 알고 계실 텐데 네, 저도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테이프 뜯을 때 이걸 쓰거든요. 이게 좀 덜 날카롭고 잘 되고 네. 일단 봉일라델 씨를 풀어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랩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얀은 회색이랑 녹색 들어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스펙이 적혀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으니까 시계가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군요. 나는 시계를 먼저 뺄게요. 시계를 빼고 안에 스트랩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두 개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한 개밖에 안 들어있네요. 그리고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네, 코스펫 프로브는 일단 충전 방식이 자석으로 돼있고 이게 옆에가 아연이랑 뭘 섞은 마그네슘 섞은 합금이라고 하더네요. 그리고 스트랩이 22mm라서 제가 지금 어메이즈핏 쓰고 있는 이 노란색이랑 이런 22mm짜리 스트랩도 다 호환이 될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일단 스티커고요. 이렇게 떼어내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전원을 바로 켜볼게요. 배터리가 없나봐요. 충전 바로 시켜보겠습니다. 싹 하면 바로 충전이 돼서 편한 것 같아요. BPB은 이렇게 생긴 거치대에서 하거든요. 불편합니다. 선도 되게 얇고요. 바로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없군요. 네, 6%. 오, 생각보다 화질은 선명해요. 그러면은 일단 충전을 다 시킨 다음에 봐야 할 것 같네요. 착용 먼저 해볼까요? 제가 원형은 처음 써보는데 이 시계줄이 칸이 많아서 좋네요. 아이 참. 네. 와. 상당히 괜찮네요. 와. 여기 보시면은 코스펫이라 적혀있고 원형은 처음 써봤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두께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제가 원래 쓰던 어메이즈 BPB이랑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두께도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얘는 6만원이고 얘는 3만원이에요. 와,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못 봤는데 안에 이렇게 필름이 두 장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름을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떼고요. 어떤가요? 안 붙었어. 아, 괜찮아요.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어메이즈 BPB보다 더 안 좋은 유리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겠죠. BPB은 6만원이니까.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주고 산 건데 괜찮습니다. 또 무너졌네. 아이고.
된 것 같아요. 얇으니 얇습니다. 근데 필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필름도 그냥 잘 끌키게 생겼어요. 지금 기포 빼는데도 보시면은 이게 뭐랄까요? 약간 벌써부터 흠집이 났거든요. 흠집이라기보다 뭔가 아무튼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네, 일단은 기계는 이렇게 해보고 바로 한번 앱이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고 켜고 여기 밑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와이핏이라는 앱이 나옵니다. 앱을 들어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하네요. 여기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입을 했고요. 바로 연결을 해보죠. 장치 추가. 이렇게 뜨나? 아니. 짝짓기요. 앱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보면은 일단 워치스페이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치스페이스도 몇개 없네요. 생각보다. 좀 워치스페이스가 좀더 있어서, 이게 바로 바뀌네요. 이걸 산 건데, 많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원하는 사진으로 고를 수가 있네요. 이거는 제가 전교회장 출마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바로 해볼게요. 이걸 또 이렇게 보내야 하네요. 그동안 다른 걸 보자면, 보시면, 일단 오른쪽에 가면은, 이렇게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왼쪽에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도 지원됩니다. 밑에는 심박수, 산포도, 음악 재어기, 이건 뭐죠? 아하. 요거는 여기 위쪽에 여기 있는 건데 운동에 관해서 측정하는 거 있고요. 수영도 있고 숨 쉬는 것도 있습니다. 시작하면 이게 숨쉬기 도와주는 건데 진동이 들리나요? 진동은 역시 좀 값싼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기능도 있고 카메라 셔터. 이건 앱에서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 카메라가 아니라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스탑워치도 있습니다. 위에는 현재 시각이 있고, 근데 되게 끊겨서 보이죠? 어메이즈 BPC 더 낫습니다. 이걸 보면. 얘가 오히려 더 부드러워요. 그죠? 그리고 휴대폰 찾기. 이렇게 올리고요. 워치페이스 여기서도 바꿀 수 있고, 네, 더 이상 없네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로 보니까 지금 픽셀이 보이네요. 픽셀이. 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음소거 모드. 어두울 때쓸수 있는 플래시도 있습니다. 저는 이 플래시가 마음에 들어서 솔라를 살까, 프로브를 살까 했는데, 아니, 프로브를 산 거거든요? 프로브가 더 가격도 싸고 해서. 시계에서는 기능을 다 봤어요. 별거 없네요, 생각보다. 워치페이스는 됐고, 전보. 전화를 전달한다는 그런 건가요? 이게 너무 좀 번역이 그렇네요.
이렇게 앱들을 알람 받을 수 있네요. 한번 시계줄도 바꿔볼까요? 이 스티커는 떼버리겠습니다, 그냥. 네. 참 달라요. 연결할 때는 모든 시계와 똑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초록색인, 초록색은 어떤가요? 반대로 했네. 초록색이나 검은색이나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한번 심박수 측정해 볼까요? 밑에 센서가,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켜집니다. 3포도 없어요. 그냥 저는 시계 본, 98%라고 뜨네요. 그리고 여기 앱에 보시면 이거는 자동 심박수 측정인 것 같고, 손바닥에 손 이렇게 했을 때 켜지는 거.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 이거는 12시간 아니면은 24시간으로 할지. 음주 경계는 물 마시는 것 같아요. 드링크니까 번역이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걸음수 알림, 오래 앉음 알림, 그리고 알람, 기타 앱 알림, 전화 알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다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도 뜨고, 여기서도 뜨고, 알리네요.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끊기고요. 한번 문자도 보내볼게요. 카톡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요거는 저희 시간표인데요.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가죽 밴드 왔습니다. 가죽은 처음 써본데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휴로로. 네,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요. 느낌은 좋아요, 일단. 느낌은 좋은데, 여기는 더 말랑말랑하고, 뭐라고 적혀있는 거죠? 세심띠로 모이고, 한번 바로 끼워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고무 밴드는 조금 촌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요. 모신하려면 역시 가죽을 끼운 게 맞겠죠. 이렇게 빼는 건 간단합니다. 한 손으로도 뺄수 있어요. 이렇게 빼고 가봅시다. 구조는 똑같이 생겼죠? 네. 근데 문제는 끼우는 건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계가 참 조그만해서 아주, 예.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 손으로 못하니까 두 손으로 가볼게요. 네, 와우.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괜찮은데요? 오, 진짜 고급스러워요. 와우. 껴볼까요? 아주 맛깔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껴보니까 느낀 게, 이게 가죽은 아니에요, 일단. 뭔가 가죽 느낌이 나는 고무,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가죽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물에 닿아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동글동글 맺히죠? 괜찮아요. 방수가 되는 겁니다. 와우, 괜찮다, 진짜. 진짜 괜찮아요. 고급스럽고.
이렇게 스트랩에 물방울이 동글동글 뭉칩니다. 스트랩이 만져보면 되게 부들부들해요. 이거 유리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와우. 야, 이 진짜 괜찮아요. 아주 그냥. 지금 하루 동안 사용을 했는데요. 어제 100% 채웠는데 지금 83%거든요. 배터리가 좀 굉장히 빨리 닳았죠. 17%나 닳았는데, 이게 어제 뭐 하도 많이 만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배터리가 조금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체크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잤다고 나옵니다. 6시간 41분 동안 잤다고 나오는데, 지금 아마 사진이 올라가 있을 건데, 이거는 그 이날에 어메이즈 PPB랑 그 코스펙 프로브를 동시에 끼우고 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메이즈 BPU는 제가 1년 넘게 썼다 보니까 측정이 잘 됐는데, 코스펫 프로브는 하루만 써서 정확히 측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측정하니까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 아무튼 수명 측정은 제대로 작동이 된 것 같고, 이 만보기도 그럭저럭 잘 됩니다. 사실 만보기가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그렇게 상관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제가 원래 이 어메이즈 BPB 고장나고 시계를 새로 살려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고려했어요. 미밴드 5나 4나 그리고 헬로 솔라 그리고 코스펙 프로브인데, 일단 미밴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밴드 5는 아직 한국에 정발되지 않았고, 그래서 기능을 거의 못 써요. 이 지금 코스펙 프로브랑 기능이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면은 더 작죠? 그래서 안 샀고, 헬로 솔라랑 이 코스펙 프로브랑 되게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근데 결국엔 프로브를 샀죠. 일단 솔라를 왜 안 샀냐면, 프로브보다 비쌉니다. 프로브는 27달러에 살 수 있었는데, 27달러에 제가 살 수 있었는데, 솔라는 30달러 넘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되도록 싼 걸 사자고 했고, 그리고 거의 모든 기능이 다 비슷하거든요. 심박수 측정이나 산포도나 뭐 날씨나 숨쉬기 기타 등등. 그런데 솔라보다 프로브가 나은 점이 몇 개 있습니다. 프로브는 워치페이스가 8개를 고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직접 사진을 올려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솔라는 5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이 프로브 중에서 첫 번째 워치페이스는 초침이 엄청 부드럽게 가거든요. 저는 초침을 보고 싶어서 산 거예요, 사실. 네, 그렇고 또 여기 보시면 프로브는 그 플래시 기능이죠. 플래시 기능이 되게 유용합니다. 밤에 잠들 때 불을 켜자니 너무 밝고, 그래서 휴대폰을 찾자니 또 너무 밝고, 그래서 시계에 불로 할 때가 많은데, 이 플래시 기능이 정말 좋아요. 생각보다 밝고.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겠죠. 이제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가 없습니다. 아이, 네. 스타워치는 있는데 타이머가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솔라보다 좀덜 갑니다. 솔라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프로브가 300mAh인데 솔라는 그것보다 더 많아서 오래 가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보다 이 둘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요,
뭔가 각진 느낌이라서 남자에게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 솔라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솔라를 사려고 했거든요. 솔라가 둥글둥글하고 마감도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죽 스트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하루 썼거든요? 하루 썼는데, 이렇게 약간 겉에가 마모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가죽 스트랩 진짜 마음에 들고요.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시계 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